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. 저는 아까 저기도 얘기 제작기 영상에도 있었지만 병원 선배님하고 하면서 저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연기가 많아요 이번 제 캐릭터는. 근데 병원 선배님은 아주 섬세하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안에서 그걸 다 느끼고 공감하고 해야 되는 캐릭터여서 보면서 많이 신기하기도 하고 와 진짜 저거 어렵겠다 싶기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. 김규평. 네. 네. 곽도원 씨는요? 아 저는 제 거 하기 바빠갖고요. 그 누구 거를 뭐 하고 싶다 뭐 아니 매력적이다. 아 저 다 네. 매력적이셨고 뭐 성민 형님도 마찬가지고 소진 씨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조연 단역분들도 너무나 그때 시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시고 그 역할에 인문에게 충실하시고 그리고 제가 모든 현장에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 찍은 거를 이제 제가 찍을 분량 전후 장면을 이제 감독님이 미리 이제 숙지하고 있어라 어떤 장면이 이제 찍는 거다 그리고 전에 배우들이 어떤 감정을 했고 그 다음 연결되는 장면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이게 찍어놓은 걸 보면 감탄하게 바빴습니다. 현장에서 아 너무나 저 훌륭한 배우들하고 이렇게 이러한 얘기를 이 시대에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배우로서 동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던 시간입니다.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 이병헌 씨가 한 분을 뽑기가 예예. 그래서 안 뽑으려고 그래도 정말로 저는 그 이성민 배우가 연기했던 대통령 역할이 또 배우로서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 참 매력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. 제가 맡았던 역할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통령의 역할 또한 굉장히 그 안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깥으로 마구 뿜어냈지만은 않는 또 그런 역할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내면 연기가 필요한 또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배우로서 와 저런 역할도 참 할 때 매력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좋습니다. 자 각각 역할들을 뽑아주셨고요.